공무원의 불리익 처분에 관한 구제인데요. 공무원은 필요적 행정심판 전출주의라는 거 먼저 알아두시고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는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된다. 의무로 되어 있지만 우리 판례는 이런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징계사유에 해당됨이 명백하면 그때는 조문대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청이, 공무원에 대한 소청이 이것이 바로 필요적 행정심판입니다. 이때 소청심사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을 담당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지위도 갖고 있고 합의제 행정청의 지위도 갖고 있는 거죠. 소청에 대한 불복은 소청 전치주의, 즉 필요적 전치이고요. 대상적 격은 이때도 남은 원처분, 지금 원처분주의가 관철되고 있다는 거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었습니다.